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SY와 데쿨에서 나온 닌자고 짝퉁 스카이의 적에 나오는 로이드 가마돈입니다. 자, 뭐 데쿨이 뭐 압도적으로 좋은 것 같은데 이번 거는 어떨지 확실히 또 모르겠습니다. 자, 보도록 할 텐데요. 데쿨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거 뭐 짐블레이드가 들어있고요. SY 거는 그냥 대충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, 정품 같은 경우 또 여기 이렇게 나온 게 있죠? 또 이렇게 나와서 이거 타고 들어가서 자 잡아당겼다가 자 돌려줬다가 하는 그 기능이 들어가 이렇게 이제 제의를 구출하는 머신이 들어가 있었는데, 물론 이것까지 나오려면 한참 걸리겠지만 자 짝퉁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로이드 나와주세요. 자 로이드 설명서 없구만 진짜. 자 SY 짝퉁 나왔어. 자 분해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쁘게 잘 만들었을까요? 자 뭐를 먼저 만들까요? 자 SY 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SY 거랑 정품 거랑 프리팅 비교해 보시면 정품에 비해서 약간 좀 밝게 나와서 자꾸 보면 가끔 보다 보면 이게 짝퉁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기도 하죠.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얼굴부터 약간 조금 약간 유광 스타일이 나오고요. 머리 한번 껴볼까요? 자 머리 한번 껴보시게 되면 자 머리도 뭐 비슷하네요.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뒤쪽 프린팅은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뒤쪽은 별 차이는 없죠. 이제 이거 보면 꼭 BMW가 생각나기도 하기도 하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거 목 빼시고 자 뒤에 있는 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. 자 이거는 정품이랑 동일한 것 같고요. 자 정품 거 봅시다.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일한 모습으로 나와 있는데 정품 거에 비해서 약간 좀 유광으로 되어 있고요. 물론 레고 로고는 안 찍혀 있지요.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뒤에 탈 것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. 이걸 아마 좀 작게 만든 것 같은데 자 얼마나 작게 만들었는지 재밌게 잘 만들었는지 보도록 하지요. 자 끼워줍시다. 자 양쪽 옆으로 돌아가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세 칸짜리에다가 밑에다가 만원 경 하나 끼워서 아마 이거 불꽃 표현하는 부분 연결할 것 같습니다. 자 이렇게 끼워주신 다음에 자 요거를 요 위쪽에다가 자 뒤쪽에다 껴서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뒤에다 못 거는 부분 정품에 이게 있었나? 지금 조카가 다 연서가 다 부셔놔 떼요. 자 이렇게 하셔서 자 목에다 걸어주시면 되겠고요. 자 그리고 자 이거 얼굴 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거 저거 많이 껴서 주시면 되는데 자 위쪽에다가는 자 이거 짐블레이드 따라한 건가요? 너무 허접하다. 자 위쪽에다 칼 두 개 자 이쪽에다가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옆으로 껴주려는데 아 옆에다 걸어주라고 자 요런 블럭 두 개 걸어주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자 이 총 같은 거에다가 깔때기 모양 블럭 자 이렇게 끼워주신 다음에 요거를 양쪽에 있는 구멍에다가 밀어서 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게 다가 아니고요. 자 이거 탕 안 두고 끼고 그랬나 보다. 자 여기 옆에다 하나 껴서 주시고 자 끼우기는 조금 애매하다. 자 이렇게 끼워주시고요. 그리고 아까 그 밑에 만원경 있었잖아요. 만원경 부분에다가 자 파이어 불꽃 자 나는 하늘을 나는 노이드다. 내 SY가 요즘 마음에 안 든다. 자꾸 빠진다. 자 SY가 요즘 좀 너무 엉성하게 나온 것 같은 느낌. 많은 분들이 좀 실망을 느끼시는 SY가 조금 데쿨보다 평가가 높게 바꾼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아예 갑옷을 뺐네. 이거 할 때는 이거 빼고 입히시면 되고요. 이거 이제 나중에 분해하셔서 자 머리 이거 빼시고 아까 저거 있는 거는 뭐 그냥 정품이나 비슷한 거니까 패스하도록 합시다. 자 이거 다시 어떻게 껴줘야 돼? 자 이렇게 껴줘서 자 멋지게 하늘을 나는 로이드인데요. 자 이거랑 비교해서 자, 이걸 그냥 간단하게 미니 버전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. 자 데쿨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짐블레이드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.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 자 위쪽에다 이거 끼워주시고요. 그 다음에 가운데다가 블록 자 이건 저품보다 좀 색감이 좀 약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자 어디 갔어 설명서 자꾸 내가 이거 잘못 끼운다고 그래서 자 이거 위쪽으로 가게 이렇게 껴서 주시면 되겠고요.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껴서 주시면 여기 짐블레이드가 완성이 됐는데 자 여기 정품입니다. 자, 정품이랑 차이가 많이 나죠. 자 나게 나 있고 여기 앞에 있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정품보다 약간 좀 탁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.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정품을 하나 구입을 하시면 여기 여분으로 하나 더 있더라고요. 제품 그 로이드 있는 사람 친구한테 친구야 그거 나 주면 안 되겠니? 그거 뭐 잘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. 자 피규어 들어가 있는데요. 피규어 정품이랑 또 비교해 봅시다. 어우 데쿨 거는 거의 정품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간 것 같고 다리 쪽만 조금 밝게 나온 것 같고요. 색감은
저 데크보다 조금 흐립니다. 자, 데크 뒤쪽은 뭐 약간 좀 그렇게 되어 있고, 얘 같은 경우에는 저게 없네요. 자, 머리 저걸로 안 되어 있고 그냥 두 건으로 쓰고 있는 걸로 되어 있네요. 자, 이거 머리 껴서 주시고, 자,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그 무기 칼집이죠. 자, 이렇게 양쪽에다가 두 개 끼워서 주시면 되는데, 요 색감은 별로 안 좋더라고요. 색감은 좀 정품보다 약간 노리끼리한 그런 느낌 되어 있어서, 자, 이렇게 끼워 주시고, 자, 짐블레이드입니다. 블록에다가 껴서 주시고, 짐블레이드. 원래 잠블레이드 자기가 들고 있을 일은 없긴 하겠죠. 요 안에 갇혀 있는 거니까. 자, 이렇게 만들어서, 자, 3종 제품 되겠습니다. 정품이 가운데로 오세요. 자, 이렇게 세 개 들어있는 제품, 두 개, 하나씩 들어있는 거죠. 자, 그런 제품인데, 뭐, 짝퉁들이 이런 기본적인 프린팅 같은 거는 지금 잘 만들고 있는데, 이렇게 독특한 블록들, 그런 건 아직 잘 못 만들고 있는 것 같네요. 그런 좀 감안하셔서 참고해보시고,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내가